안녕하세요. 자전거 타고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SD15라는 슈즈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. SD15는 평페달과 클릿 슈즈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슈즈입니다. 색상은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있고요. 이 상품은 샌드블랙 컬러입니다. 연한 그레이가 섞여 있기 때문에 노란빛이 나지 않고 톤 다운되어 있는 베이지 느낌의 컬러예요. 오렌지 컬러는 밑창이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환한 느낌으로 신으실 수 있습니다. 바닥을 보시면 굽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서 평페달을 밟았을 때도 잘 걸릴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. CD는 테크노3라고 하는 다이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사용하시는 방법은 마개를 열어서 이용을 하시는 방법이고요. 줄을 풀 때는 양쪽의 레버를 함께 누르고 당겨주시면 됩니다. 벨크로는 발등이 높이나 아니면 발볼을 고려해서 적당히 조여서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. 손잡이를 위쪽으로 90도로 올려주시면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세게 올려도 부러지거나 하지 않아요. 걱정하지 마시고 올려주고 돌려주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SD15의 특징은 평페달에도 사용할 수 있게 안쪽에 클릿 구멍을 막을 수 있는 마개가 들어있다는 게 특징입니다. 상품 안에는 봉투가 항상 동봉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안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마개 한 쌍, 그리고 볼트, 그리고 렌치까지 다 들어있습니다. 별도로 도구가 필요하지 않아요. 마개는 보시는 것처럼 바닥과 거의 동일한 소재의 모양까지 완전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 없이 여성분들도 쉽게 마개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모양에 맞춰 넣기만 하면 되고요. 보이는 구멍으로 볼트를 렌치로 돌려서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. 끝까지 끼워 넣어주시면 되고요. 양쪽에 두 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봉투 안에 있는 볼트 네 개로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. 나중에 클릿 페달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볼트를 풀러서 마개를 제거하시고 클릿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